할렐루야. 8월 10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의식 주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 잠자는 것,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양식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대로 된다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복을 타고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먹을 복을 타고난다. 가난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됩니다. 딸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됩니다. 부모는 능력이 없는데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덕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되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섭리 역사를 믿어라. 진짜 믿어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그 이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믿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더 믿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워서 하늘 앞에 번제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까? 요즘은 불금이라고 하는데 금요일날 불을 태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을 태워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시절이 있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 역사를 하시던가요, 안 하던가요?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밀하신 하나님, 엄밀하신 하나님, 너무 엄밀하시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엄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너무너무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아주 우연으로, 아주 그냥 뭐랄까, 자연스럽게, 기가 막히게 일이 풀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이 되어지고, 내가 노력하니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갈 수 없는 발걸음을 하다 보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서 또 도와준다고 하고 만나자 그러고, 참 희한한 일들 보면 그냥 인생살이,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늘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 창조주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고 천사들이 과연 돕고 있을까? 쳐다보긴 할까? 그분들이 아주 엄밀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치를 못 챕니다. 눈치 좀 있으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발 눈치 좀 있으라. 가만히 있거라. 내가 네 편이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니?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눈치를 못 챕니다. 너무너무 엄밀하니까, 너무너무 상식적이니까 하늘이 도왔다,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그것을 외쳐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어라. 삶을 통해서 쪼개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한테 회개하고 사람한테 감사하고 꼭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당시에 상당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 저 동물들도 저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니 믿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고를 칩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사고를 칩니다. 생명에게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돈이 날아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버는 것인데,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모든 것을 올 스톱 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멈춰라 하셨습니다. 멈춰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질 주관과 사랑 주관이 제일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아야지요. 예,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때 멈췄어야 하는데, 그때 멈췄어야 하는데, 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구나.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달라졌다, 그때 멈춰야 합니다. 왜? 이제 잘 되네,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번 거, 얻은 거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다 사기꾼이니까. 사심 없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형제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사기치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믿을 분은 하늘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냉장고에 음식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냉장고에 생선이 없는 것이 낫지 생선이 가득한데 안 먹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 그거 안 먹고 계속 다른 것도 사고 또 사고 냉장고에 있는 것을 비우려고 우리 여성들은 음식 하시는 분들은 애를 써야 됩니다. 현재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들어옵니다. 이것을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식인데 이걸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조차 어려운데 다른 것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지 않습니다. 더워서 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와 더워 죽겠다 하면 입추가 와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와 겨울에 죽을 것 같아.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가 때가 되면 돕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절대 사생결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재벌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재벌이 되고 싶습니까? 하면 아니요 할 것입니다. 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소박하게 살더라도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정말 내 시간을 충분하게 보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 앞에 맡기시고 염려되는 거 있으시면 여러분 하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몸 관리를 하시고 몸 관리를 해서 몸이 건강해진다 돈 버는 것입니다. 몸을 더 튼튼하게 멋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금, 현금만 돈이 아니라 내가 튼튼해지는,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그게 돈입니다. 더 잘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정신, 혼,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써도 약이니까 쓰지.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하다 보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못 먹고 사는 사람 없고 못 입고 사는 사람 없고 집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더 나은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 더 잘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선포된 말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까? 음식이 없는데,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게 없고 저녁 먹을 게 없는데, 이라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지하철비가 없고 핸드폰비가 없는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교통비가 없는데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얼마나 믿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오니 잘 성화시키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